뮤직 타임 캡슐. 뮤직 타임 캡슐. 뮤직 타임 캡슐. 뮤직 타임. 뮤직 타임 캡슐. 이백희의 뮤직 타임 캡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간이 참 빨리 흐르고 있죠. 참 덥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여름이 많이 꽁무니를 내리고 이제 살살 뒷걸음질해 가면서 이제 그 등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며칠은 또 더운 그 햇살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살짝 불지도요. 근데 이미 아침 저녁 뭐 아침 저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낮 동안에도요 그늘에 가 있으면 아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날씨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SNS 뭐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그런 얘기들 해주고 계시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조인혜님은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키스할 때는 천천히, 웃을 때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에는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재빨리. 아, 저는 다 마음에 드는데요. 키스할 때는 천천히. 요거 좋고, 좋죠. 웃을 때는 마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정말 이렇게 웃는 게 제대로 웃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루하루의 삶에는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참 좋고, 용서할 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용서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재빨리. 예. 뭐 앞뒤 가리지 말라는 거죠. 용서를 하기로 했으면. 조인혜님의 좋은 글 고맙습니다. 김용남님 아니면 용남김. 예. 김용남 씨겠죠. 예. 페이스북에 계절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주셨어요. 오늘 내 곁에 부는 바람은 참으로 향기로웠다. 일상에 지친 내 어깨에 살포시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가을이 왔어요. 웃어주세요. 그대의 웃음소리에 난 춤을 추고 싶어요. 바람이 나에게 그렇게 속삭였다. 아,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시인이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200회 뮤직 타임 캡슐 이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가 지금 초대가 되어 있어요. 이 두 분 광고 들으시고요. 두 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클럽 라디오 스타에서 매주 세 분께 공연 입장권을 드립니다. 일반 공연은 무료 입장이고 스페셜 공연은 50% 할인으로 모십니다. 클럽 라디오 스타에서 당신의 락 스피릿을 불사르세요. 인혈 형님 알러뷰. 악기의 모든 것 기타 플랜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어쿠스틱 기타를 선물로 드립니다. 본 방송을 자주 듣고 댓글도 자주 남겨서 꼭 정상현 사장님의 어쿠스틱 기타를 받아가세요. 그리고 정상현 사장님 장가 좀 가세요. 이백희의 뮤직 타임 캡슐. 아, 오늘은 두 분의 남자와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제가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쑥스러워한다. 자,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정효연 씨,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21살 박준영입니다. 21살 박준영 씨. 네. 그리고요. 저 21살 정효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21살 또래이신 분들은 자기 또래들의 목소리를 듣게 돼서 반가우실 거고, 또 21살이 아니신 더 어린 친구들은 아, 21살 형들은 어떻게 노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시기를 지난 또 어른들은 아, 내가 21살 때는 어땠나 자기 생각하면서 또 이 방송 들으실 거예요. 참고로 지금 우리 박준영 군이라든가 정효윤 군 같은 경우는 예전 정도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미에는 이 두 분의 노래를 한 곡씩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 얘기 좀 풀어가 볼게요. 박준영 군이 처음에 저를 봤을 때가 고등학생 때였나요? 네. 예, 그때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을 때잖아요. 막 노래 막 열심히 해보고 싶어하고 그럴 때 왜 갑자기 노래가 좋아지고 막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요. 아, 중학교 때. 예.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 공부보다 노래가 재밌구나. 근데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까? 조금 하니까 되던가요? 네, 처음엔 됐죠. 예. 그러면 친구들이 보통 반응을 해주잖아요. 노래 좀 하는데, 노래 좀 제대로 좀 해봐. 본격적으로 좀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래서 근데 중학교 때는 뭐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을 생각은 안 했고. 중학교 때는 네. 공부가 먼저였죠. 공부가 먼저였어요. 그렇죠. 거짓말쟁이. 그렇게 해서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우리 효윤 군은 어때요? 언제 음악을 좀, 아 내가 음악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음악 해보는 게 아니라요. 네. 전주 와서 친구 없어. 아 전주에 왔는데. 친구 없어.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저 제주도요. 집이 제주도예요? 네. 대박. 저는 제주도에 살았다는 분을 진짜 거의 유일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되게 신기했어요. 제주도에도 사람 당연히 살겠죠. 당연히 살 텐데 제주도에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처음 한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전주로 오게 됐는데 네. 친구가 많이 없었군요. 네, 그래서 네. 학원 아무데나 다니고자 네. 다니고. 아, 그렇게 해서 음악이랑 인연을 맺게 됐군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친구가 생겼어요? 네, 조금 생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요. 사실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둘 다. 둘 다 잘생겼고 제가 볼 때 느낌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둘 다 약간 바람둥이 느낌이 있어. 여자를 울리는 느낌. 그 얘기도 천천히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나면서 이제 음악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준영 군은 아 내가 좀 트레이닝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들은 언제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음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음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옆에서 관찰하기로는 계속 실력이 좋아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실력이 좋아지다가 좀 정체가 되고 또 뭐 연습을 좀 안 한다거나 못 한다거나 또 어떤 상황들도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진 않았어요? 네. 근데 네. 고등학교 때는 네. 안 그랬어요. 아,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요? 네.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어쩐지. 그때는 막 목이 쉬어라 막 연습하던 그런 모습도 기억이 나요. 네. 연습해 가지고 목 쉬었다고 막 그러면서 주로 땀을 흘리면서 노래했던 그렇죠.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두 분이 좀 그 같이 음악하는 우리 학원 같은 곳에서 서로를 알았습니까? 예. 오. 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라리끼리 통한 거야? 아, 날라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생기면서 이제 노래방도 가고 다른 시간들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이 맞던가요? 그렇죠. 귀여워요. 아, 귀여워요.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칭찬 중에 굉장히 의외. 남자가 남자친구한테 저 친구는 귀여워요. 그럼 효윤 군이 보는 준영이의 매력은 뭐예요? 야, 매력 딱히 없는데. 매력이 없어.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질문한 그 의도가 뭐냐면 서로한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그냥 친구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뭐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내가 너 돈 많아서 사귀는 거 아니고 내가 너랑 옆에 있으면 내가 뭐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아 이거 저도 이 질문 해놓고 되게 좋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의외의 대답은 주정군이 했던 귀여워요. 귀엽다는 말.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들은 친구들이 지금 두 친구보다 좀 어린 친구들은 이게 항상 궁금해해요. 부모님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예를 들면 음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그때 준영 군은 어떻게 부모님들을 설득을 했습니까? 아,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전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밀어붙였어요? 네. 아, 그럼 막 부모님하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냥 묵묵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뭔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력으로.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증명을 해서 부모님이 좀 흡족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예, 있죠.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네. TV에 잠깐 나왔을 때. TV에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왔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네. 때 한번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와. 그래서 그게 부모님도 그걸 보신 거예요? 예. 무슨 대회를 나갔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입상을 하고 나니까 네. 부모님 아, 네가 음악을 한다는 걸 내가 이제 믿어 주겠다. 그렇죠. 그럼 믿음이 생겼군요. 그러고 나서 대학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네. 준영군은 대학도 아마 그때 무슨 뭐 장학금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대단한데요.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효윤군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음악을 하다가 네.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전 얘기 우리 준영군한테 똑같이 질문했는데 부모님한테 저 노래 좀 할 테니까
학원비 좀 주세요. 그래도 이제 반대가 전혀 없으셨어요? 네,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라 했는데. 우와, 되게 좋았겠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하라 했어요. 그러면 좀 개방적인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으니까 준영 군이랑은 좀 다르게, 예를 들면 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그럼 그런 것도 부모님은 그냥 오케이, 여자친구 사귈 수도 있지. 그 나이 때를 또래 한번 사귀어 보는 거야. 이런 분위기인가요? 네. 어. 그런데. 좋은데요. 뭐라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준영 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고, 네. 효윤 군 같은 경우는 부모님 반대가 없었어요. 그럼 저런 식으로 좀 부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은? 지나고 나면 다 그냥 효윤이가 그냥 귀여워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귀엽죠. 어떻게 할 거야? 본인이 그런 귀여운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남자한테 별로 안 좋은데. 혹시 뭐 다른 수식어 붙여줄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참 뜨거웠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진짜 연습도 많이 하고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막 실력이 느는 게 몸으로 느껴지면서 그럴 때 제일 재밌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이 더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고 그럴 때 어떤 음악가들이 그렇게 좋던가요? 김범수. 김범수. 네. 김범수 노래도 많이. 그럼 이따가 김범수 노래 한번 불러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김범수 말고 또 어떤 가수 좋아했어요? 김연우. 김연우. 예. 다들 가창력이 좋은 가수를 좋아했어요. 두 가수가 그렇게 귀엽던가요? 네. 사실 이제 20대 10대 후반에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거 뭐냐 그러면 술 담배랑 막 연애 이런 걸 포함한 클럽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 클럽에 가보면 어때요?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어요? 아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진짜요? 되게 좋아하게 생겼는데. 특히 그 막 무슨 막 그 토끼춤 추는 거 셔플 댄스 이런 거 되게 잘하게 생겼어요. 박준영 군은. 저는 춤도 못 춰요. 잘하지 않아요? 못 춰요. 제가 이제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 더 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은 생각보다는 좀 착하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착하게 20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군대도 가야 되고. 그죠? 이제 내 미래를 계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꾸이에 걸리더란 말이죠. 지금 준영군은 신체검사에서는 몇 급을 받았습니까? 1급 나왔어요. 1급? 그래서 그때 딱 1급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래도 1급이잖아요. 나 자부심이 있었구나. 그렇죠. 신체가 건강하고 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일종의 검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대를 갔다 왔다고 칩시다. 그럼 준영군은 이제 5년 정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 네. 예. 돈을, 돈이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연봉으로 얘기해도 좋고 한 달에 월급으로 좋고 어느 정도가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400? 한 달에 400 정도. 이게 진짜 사실 한 달에 400이면 지금 2013년 대졸 신입사원들의 대기업 초봉이 2800 정도가 돼요. 그럼 한 달 월급이 23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월급이. 근데 준영군이 25, 26 나이에 만약 한 달 400 벌려면 장난 아니야. 진짜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떤 노래를 한 곡씩 불러주시겠어요? 네, 김범수의 욕심입니다. 김범수의 욕심. 아, 들을 거고요. 우리 정효용 군은요? 예. Where you are? Where you are? 야, Simon D. Simon D가 속해 있는 Supreme Team. 예. Yeah. 어떤 그 Sam D의 어떤 그 까리한 느낌을 낼 수 있을지. 응? 두 친구의 노래를 1절씩 들으면서 이 시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없어 더 잃을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외로움과 싸워야 했어. 저도 이겨도 결국 혼잔데 얼마나 힘겨워야
겹치 않을지 내 가슴에 흘려야 할 눈물 남아있다면 아파야 할 상처가 더 있다면 한 번에 다 울고 아프고 행복해지고 싶어 고칠 수만 있다면 저도 지우고 싶어 그 사람 참 어이없다 두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시작한 지 한 두 달 벌써 연애해 끝판 hey, 적극적인 쉐러맨 당연시 어겼던 첫 느낌이라는 매력에 대한 결과나면 어시험 저는 연애 진동 일주라고 해결하고 친구 놈들한테는 걔는 끝내줬고 별로였고 떠벌리고 다니는 게 바로 너라고 매번 강조하나 플라토닉 러브 그랬더니 얻은 건 청해진 이별과 가벼운 만남들 그만둬 이번엔 어떤 여자일까 봐봐 지금 네 발장을 키 천사 같은 여자 네 눈도 못 맞추실 정도로 부끄럼 타잖아 10분이면 생기는 마음은 쉽게 들키지 아니 일부러 들키 척 능숙한 스킨십은 특기지 잔머리 굴리는데 서수 작업의 정석 항상 새로운 저 절대 외로운 법 없지 철없던 과거를 덮고 마거름 갖고 싶어 하고 못생긴 애들에게 살얼음 갖고 지금 너의 그녀는 딱 보니까 숙맥 마음은 널 향하는데 쑥스러워 숙맥 착한 애 같은데 상처 줄 생각하지 마 틈만 보이면 키스하려고 덤벼들지 마 빨리 그녀 알고 싶어져 쉽게 질릴 걸 뻔하잖아 넌 미쳤어 떨쳐버려 그놈의 애정 결핍 좀 능글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지 조금만 천천히 그녀를 안아줘 예선 준수했던 너로 다시 돌아와줘 yeah. 벌써부터 이별을 무척 아플 생각하는 그녀 관심의 제자리로 돌아와줘 yeah. Where do the boy, where do you record up your pace?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Where do the boy, where do you record up your pace?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Slow down, slow down like this. Hey, 부끄러운 얘기 그가 몇 개 스쳐갔던 베이비 좀 한 명이 되길 원하지 않지 돼지 공주 내 애기 완전 소중